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한 스님입니다. 오늘 또 1년 중 103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역사의 사건은 1623년도 제16대 임금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1987년도 전두환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4월 13일 날 호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제야가 개헌을 요구한 것을 묵살했죠. 그리고 간선제, 국민지체, 대의원 선거로 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민주화운동 했던 제야 세력들이 대통령 직선제, 그때는 직선제가 아니었습니다. 간선제.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대의원, 국민주체 대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춘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대통령 후보 전두환이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공평하기가 북한에 그때 당시 있었던 김정일이, 김일성이 뭐 이때보다 더 못했죠. 허울 좋은 민주주의죠. 이거는 이때 바로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제 직선제를 개헌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안 하겠다 한 얘기입니다. 바로 안 하겠다 하는 얘기는 호언 조치인데 호언 말. 지금까지 있는 것을 개헌, 저기, 헌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이게 호언이에요. 헌법을 지키겠다.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그 요약하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을 하기를 바랬는데 야당이 하도 어거지를 부리니까 합의가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전두환이가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여야가 서로 합의를 해서 개헌을 하길 바랬는데 야당이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어거지를 부리니까 합의가 안 된다. 두 번째 고로 일체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하던 대로 체육관 선거를 통해 후임 대통령을 뽑겠다. 얘기입니다. 그때 후임 대통령을 누굴 정했었나 하면은 그때 민정당이었죠. 그 노태우였죠. 그, 뭐, 선거 하나, 마나, 뭐, 통일주의 대인으로서 손만 들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얘기고. 셋째는, 개헌 논의는 다음 대통령 임기 중인 88년도 올림픽 이후로 미룬다. 이게 있어요. 올림픽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복잡하게 나라가 시끄럽게 재정을 허비하면 해야 되겠나, 이거예요. 또 네 번째는 대신 임기 중에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한꺼번에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연습삼아요. 서울도 해보고 부산도 해보고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다섯 번째는 현재 거리를 뒤덮은 데모는 데모하고 그때만 해도 거리에 많은 데모를 했죠. 데모는 다 공산세력의 사주를 받은 반정부 활동이다. 이랬습니다. 또 여섯 번째, 따라서 대모하는 놈들은 다 용공분자 빨갱이들이니까 모조리 잡아서 족치겠다. 결론은 즉, 곧 올림픽도 하고 하니 안기부 지하실 구경이 하기 싫으면 개헌이니 민주화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 나는 내 권력을 내놓기 싫다. 노태우한테 대통령을 물려주고 나는 상황하겠다. 그래서 그때 뭐 이래재단 만들고 지금은 세종연구소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아지트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때 바로 이때 민주화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 스님도
강원대 그 민주화운동본부에 간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도청 춘천도청 앞에 가서 그 여기 6월달에 가서 막 데모하고 이러다가 그 경찰들 방패 막 여기 맞아서 뒤에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만은 이때서 제가 무슨 뭐 공산주의였습니까? 또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까? 왜? 이건 아니에요. 공산주의보다 이제 민주화라는 구호 아래 이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아주 이상한 국가가 돼 있었잖아요. 그때 바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때 민주화 이렇게 운동해서 이 민주화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 잊어버리고 조금 20대 뭐 이패들은 뭐 밑에 세대는 물러가라 막 이러는 시대니까 그걸 뭐 내세우려고 민주화 운동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헌 안 바꾸고 헌법 개조 안 하고 이대로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직선제만큼은 바꿨죠. 2016년도 대한민국 제20대 총선이 있었죠. 지금부터 바로 6년 전이었고요. 또 2018년도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변경하기로 발표를 했던 날입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호언 정치,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 바꾸지 않겠고 영구히 집권해. 그때 당시 이거 민주화 운동을 해서 즉 대통령 직선제를 안 하고 전두환이가 사황제로 가고 이랬더라면 아 아프리카인가 어떻게 됐을까 나라가. 이제는 그분들도 가고 그때 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저희 같은 나이들이니까 이제는 다 뒷전으로, 물론 역사의 뒷페이지로 가고 새로운 민주, 그리고 쉬운 얘기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그냥 꽃 피고 열매가 안 맺습니다. 꽃 필 때까지 밑에 뿌리에 거름 주고 매가 끊기죠. 그냥 가만 놔뒀다고 해서 이만큼 커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꽃만 보고 열매만 봅니다. 뿌리 보고 밑에 떡잎도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생일 있는 분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72년생 배우 이하연 씨, 75년생 박지철 씨, 야구선수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명한 배우 유지태 씨, 76년생, 홍기준 씨, 78년생, 또 아이돌 가수 미성 86년생, 바이올리니스트 고소연 씨, 2006년생, 오늘 다 생일 드리고요. 그리고 배우, 운동선수 중에 오늘이 생일이 제일 적네요. 그리고 가신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949년도 정조, 고려의 3대 국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신 분,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엔 부흥세도, 이거 부흥세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다오? 이거 커진다오?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20대, 30대 외에는 다 아는 노래. 어머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에는 부흥세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바로 현인 선생님. 오늘 가신 날입니다. 1919년도 3.1운동 나던 해 12월 14일 나셔가지고 2002년 4월 13일에 가셨으니까 벌써 가신 지가 20년 됐네요. 어제 그저께 갔었는데 본명은 동조였습니다. 오늘 또 불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저희 친구나 주위 분들이 많이 합니다. 암이 걸려 죽어도 좋고 어쨌든 뭔가 가만히 있다 죽진 않고 아파서 죽을 건데 언제 가든 갈더라도 중풍 걸리지 말고 치매 걸리지 말고
다른 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중풍 걸리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밑에 있는 자손들,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치매는 내가 내 자식도 모르면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을 많이 해. 거기에 그 중풍, 치매 이쪽에 예방하고 싶고 이미 약간에 와 있으면 그걸 또 좋게 치유가 되려면은 저희가 하는 진언을 외우세요. 옴 소시찌 아리 사바하, 옴 소시찌 아리 사바하, 옴 소시찌 아리 사바하. 이게 부처님 진언, 쉬운 얘기로 그런 힘이 있는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진언입니다. 옴 소시찌 아리 사바하. 오늘도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즐겁게 또 오늘 하루 보내시고 내일 좋은 날 맞이하기 바라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일 만들어서 역사의 한 페이지, 당신의 역사의 한 페이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